서문시장만 오면 너무 행복한 형국이 오늘은 서문시장에 떴습니다. 야, 여기 제주 도내에서도 유명한 그 순대집 아니야? 여기 와, 야 순대, 와 먹고 싶다. 야, 근데 시장에 정말 먹을 것들이 풍성하긴 해요. 저걸 먹 유명하잖아. 제주 돼지. 제주에 만난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 뭘 먹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워낙 유명한 또 닭집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 시장만 오면 막 한번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아져 막. 왜 그러냐면 3층에서 오늘 행사하고 있습니다. 3층? 네. 서문시장에 3층? 네. 서문시장에 3층이 있어요? 네. 서문시장에 3층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 저도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3층이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1층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근데 여기서 무슨 반짝 마켓이 있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통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상품들이 가득한 마켓이 열렸습니다. 딱 한 달만 열린다는 이름하여 서문 반짝 마켓.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문시장 3층으로 장터 구경 함께 떠나보실까요?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를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서문공설시장. 시장에 손님이 줄자 정육점과 식당이 힘을 합쳤다는데요. 한 14년 전에 정육식당을 처음으로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손님이 한 집에 한 15명에서 20명씩 접시 들고 섰었어요. 그렇게 손님이 그때는 아주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서문시장의 지금 문제점이 이 구색이 맞질 않아요. 구색이 맞질 않아서 지금 현재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이 정육점하고 식당들 거기만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다른 반면에서는 지금 2층이라든가 이 아래층에는 구색도 맞지 않고 또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낮에는 침체되고 있죠 지금. 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 오, 너무 귀엽다. 침체되는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상가 3층의 빈 공간을 활용해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아유, 캐리커처도 있네요. 자, 그럼 셀러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제품이 굉장히 독특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천연 수제 설거지 비누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 비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액상을 찍찍 따가지고 네. 저희가 1년에 그 설거지를 해서 잔여 세제 성분을 먹는 게 소주 한 컵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천연 수제 설거지 비누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 합성 섬유 같은 게 전혀 없이 더 메인 성분은 이제 코코넛 오일 그리고 돼지 기름이라고 하는 네, 라드가 주성분이고요. 정제되어 있는 깨끗한 돼지 기름은 비누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거품 내서 과일 닦을 때 쓰시고 채소 닦을 때 쓰시고 애기 젖병은 저희 또 페이지 따로 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젖병도 이걸로 씻으시면 돼요. 더 비누로? 네네. 그리고 비누로 이제 젖병도 씻고 과일도 씻고? 네네. 이곳에선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 예, 반갑습니다. 와, 네. 여기는 이 부스는 딱 보니까 지금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게 사진 관련된 부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불경기이기도 한데 불경기에 저희도 사실 매출이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일도 없고 이런 데라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일이 만들어질 거다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찍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연약하잖아요. 예.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명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멋있는 사진을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궁금한데요. 저도 이참에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서 만난 20년 경력의 사진 작가님 덕분에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득템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사진의 출처 저기였군요. 너무 귀엽죠. 저런 사진 처음 찍어봤죠. 아, 예. 너무 멋있게 봤어요. 마술사 컨셉인데요, 약간.
저희 셀러는 일반 프리마켓 셀러분들과 좀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품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유수의 멘토님들의 멘토링도 진행하고 또는 소비자들을 만나서 소비자들의 소비자 의견도 받고 또는 소비자 의견을 받은 걸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상품을 또 재구성하거나 또는 기업의 어떤 방향들을 또다시 새로운 모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제안드리거나 같이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서문 반짝 마켓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는데요. 일회성으로 반짝 수입에 집중하기보단 멘토링을 통해 셀러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문시장의 기존 상인들과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게 지금 닭강정인가요? 네, 강정입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겠네요. 고추장 소스를 개발했다는 박미수 셰프. 서문시장의 유명 통닭집 사장님과 콜라보해서 신메뉴 고추장 닭강정을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나의 이 소스와 이 닭이 닭강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꿈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아무래도 저의 큰 꿈은 제 고추장을 세계에 알리는 건데요. 세계에? 예. 네.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마 이 서문시장에서 닭강정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어르신들도 굉장히 닭강정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개발한 소스는 이제 대체장을 이용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소스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세계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건강 닭강정. 야, 이건 되게 좋은 시도네요. 그렇죠. 예. 아니 닭강정도 맛있어 보이고. 기존 상인의 노하우와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접목돼 만들어진 신메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서문고추가 워낙 품질 좋기로 제주도에서 유명하잖아요. 서문고추? 네, 네. 서문고추의 고춧가루로 만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맵지는 않고 감칠맛이 좀 감도는 그런 치킨이고요. 고추장 치킨이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제가 뭐 좀 잘 먹습니다. 먹방 좌선생이 맛 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자영국 씨가 무슨 얘기할까 기대할 거예요. 진짜 식감 엄청 부드러워. 이게 고추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추장 맛이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달지도 않아. 담백해. 튀김류는 그렇게 막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뽀송뽀송 빵상빵상하게 맛있는 그런 닭튀김입니다. 약간 말하는 건 백종원 씨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표정도 거의 백종원 씨예요. 박미수 셰프는 시장 방문객들에게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우선 제가 이거 고추장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다양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앞으로 이 레시피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어떻게 좀 개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랑 같이 이제 개발하는 사장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올바른 사장님. 계속 끝까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물건을 팔기보단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셀러들. 방문객들의 솔직한 리뷰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아니, 그리고 다른 게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각자 선택하신 거, 나 이거 선택하신 국가를 여기 안에 다 소스가 있거든요. 서문시장의 제주산 소고기를 이용해서 이제 다국적 육회를 만들어 보는 건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육회를 먹고 있으니까 이제 소스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른 국가 육회도 저렴하게 먹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서문시장이 소고기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입하고 국가별 육회 레시피를 참고해서 육회를 만들어보는 시간. 저는 브라질 육회에 도전했습니다. 아, 계란전은 짠. 이야. 브라질인가요? 아, 저는 그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브라질 건데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한국 거 같다는 느낌. 네. 노른자만 올라가면 그냥. 네, 노른자. 여기 서문시장 밑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아요. 브라질 스타일이 원래 저런가요? 아닌 것 같아요. 계란이 브라질산일 수도 있어요. 예. 서문시장의 신선한 소고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육회 체험. 왠지 서문시장의 명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입에 지금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뭐 드시고 있나요? 브라질 육회 먹고 있습니다. 브라질 육회! 아, 야, 역시 나랑 통했네. 저도 브라질식 육회를 좀 만들어봤거든요. 네. 한국스럽죠? 만들어보셔서 소감이 어떠세요?
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저는 육회가 우리나라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국도 이렇게 다양한 육회를 먹는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모여서 먹으면 괜히 재밌어요. 그렇죠. MT 온 것 같고 그런 분위기 같아요. 촬영 당일에는 비가 와서 운영을 안 했지만 옥상 한편에는 이렇게 캠핑존도 마련했습니다. 캠핑존도 있군요. 야,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다. 마켓에서 구매한 음식을 이곳에서 캠핑하는 기분으로 즐겨보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서문시장의 변신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문시장 3층은 공연장으로 변신. 휑하게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 서문 반짝 마켓을 통해 밤늦게까지 활기가 넘쳐났답니다. 아, 뭔가 좀 분위기가 있네. 그렇죠. 약간 뭐 즐길 수 있는. MG스럽죠? 네, 저희 시장은 재래시장이라 가지고 상인들이 조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그 한계점이 있는데 이거 마켓 서문 마켓 계기로 해가지고 젊은 층에 많이 홍보되고 서문 시장으로 많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문 반짝 마켓 많이 와주세요.